그런 은혜를 내시고 대한민국께서 가장 기대하는 성을 채우신 성을 주십니다. 오늘 제목은 나라란 프로젝트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점을 찍어놨어. 그러니까 나랑 선이죠. 점을 찍어놨는데 그 NHK TV에서 보니까 대나무로 거기다 얘가 만들어 놨습니다. 박아서 보고를 해서 그러니까 말이 그러니까 말이 진행할 수 있도록 NHK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한 200kg 정도가 200kg 그래야 이제 그 사탄소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벌써 2세기나 1세기 정도 그때 벌써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를 해가지고 NHK에서 대항을 찍고 해서 한 200m를 해서 말을 진행하라고 실제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장비 무덤을 포함해서 그런 것이 전부 다 소모되고 없습니다만 야, 그러니까 그때 만나라는 비행선은 아니지만 그 나라는 선의 비행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서양의 수학, 동양의 수학 중에서 동양 수학이 발전 못한 이유 중 하나가 기호화의 실패라고 그러죠. 기호를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동양에서 그런 어떤 흔적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 그다음 이번에 제가 동북대에 한 10년간 갔다 왔는데 동북대라는 곳이 중국의 신양, 신양인데 옛날에 일본 사람이 택도시 봉천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천황을 섬긴다는 뜻이니까 봉천인데 그 신양인데 지금 뭐 한 700만 이 되는데 중국에서 여섯 번째 하는 곳인데 거기서 이미 대륙까지 500km인데 대륙까지 500km의 철도가 만든 것이 지금 전철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한 3시간 반 이상 3시간 반 정도 되어서 대령 도착하는데 그 대령이 결국은 중국에서 지금은 지정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그게는 그냥 중국에서 제일 깨끗한 도시고 제가 보건데 하수도시 있을 때 유일한 곳이에요. 대개 6만 350만 그러니까 대수는 지금도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전체가 그 직선화된 뭐 그 옥수수밥 말고는 전부 한 500km에서 그 전체를 되어있는 그것은 역시 일본 사람이 만주철도를 경유하기 위해서 세우는 그 철도가 그것도 나라는 선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사람이 그 물러나가면서 그 20만 명이나 30만 만주철도를 경유해서 들고 가지고 왜 지금 일본의 철도가 교통력이 우리나라 10배 비싸냐고요. 그거 제일 지금 제가 있어요. 그 사람도 거기다 정리하는 것만 시간이 걸려서 지금 동제이안 것이나 서제이안을 나눠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표정이 죄값을 치고 있지 않나. 그러나 철도의 문화가 있습니다만 그럼 나라는 도시사에 만나는 나라는 여행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고 무수히 뭐 서로 있었고 좋고 했는데 만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오늘도 제가 그 고속도로 타고 태국에서 올라왔습니다만 앞자리 앉아서 보면은 사실 카메라가 찍으면 도로가 딱 바른데 있어 딱 찍으면 만나잖아요. 그것이 이제 사인대학의 추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수학사라는 것이 결국 수학이 다른 학문과 분화된 것은 20대, 19세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하학사 역사는 2000년입니다. 수학사 역사는 역시 기하학사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기하학의 역사를 처음부터 쭉 가져보는 것이 우리는 중요한 학에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지오메트리가 많이 거의 측량 이집트의 고대 문명에서 시작해서 농경생활에 여러가지 지상치수를 하고 뭐 이런 관계에서 홍수를 조절하고 이런 것에서 대상 넓이를 측정하고 그래서 거의 측량에서 농경사에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기하학이 출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불가사의 하나도 이집트에 있는 그 피라미드 뒤에 사각형이 동서남 착하게 정글 때 벌써 기원전 10세기 그때 정의한 것이 정확하다고 이해를 하는 것이 불가사의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학문성을 짓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집트의 수학에서 파피루스 다이강 유명의 수학은 종이 파피루스는 종이에서 적힌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론적인 면은 거의 없고 뭐 실용성 가지고 중심을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실제로 사각형의 피라미드를 잘라서
면접을 낼 수 있는 그런 데서 공식만 있어서 단발적이 안 하고 이런 이런 그렇습니다. 최초에 이제 당시에는 학문의 중심이 막 학문학이 뭐라고 그 중심적인 역시 있어서 예를 들면 사례스트 사람이 그림자를 보고 배울 때는 교재자들이 처음에 최초에 막 대학자고 오년 최초에 사례스트 수 있습니다. 사례스트는 그밖에도 뭐 정의라는 용어를 처음에 쓴 것으로 되었을지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의에서 뭐 이만이 직각이라든지 이기만상에 국제에 갔다는 그런 논술을 쓴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 후에 사례스 이후에 결국은 이집트, 그리스 수학이 발전되어서 뭐 유클리드 피타고라스 문제를 발견한 그런 것도 중요했습니다만 기원전 3세기 당시에 수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유클리드가 13권의 책으로서 소위 후세에서 읽는 기하공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특히나 주목할 만한 일은 당시에 이제 그리스가 진출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진출했을 때에 헬레니즘 시대에 우리 기학이 굉장히 한 게 뜻이 있는 걸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때 알키메데스가 96각형을 매매인들을 얻어들여서 원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또 구력법 소위 말하면 연진의 개념은 구력법을 처음에 찾았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비결점 정의 자체는 원이라는 아프로니우스 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프로니우스는 결국은 좌표의 개념이 근원적인 세상을 사상을 그때 갖고 있었다. 혹시 나중에 데칼트의 해석기하를 발전하는 근본적인 아프로니우스의 원칙곡선의 이론이 그때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직선의 파수처럼 선의 이내의 대전을 잡았을 때 대변의 거점은 한 직선에 있다. 파수처의 정리. 이것은 유클리드 기하로서는 증명하다. 그게 천년이 걸렸을 때 살미아의 서가서 비로소 증명하는 파수처의 정리. 이런 것들이 헬레니즘 시대의 중요한 기하의 사상에 대해서 나중에 사회주의에 출발되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리스의 수학이 더 이상 발전 못하고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 기독교가 수학을 기하학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게 있고 그 다음 가장 큰 원인은 음의 근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서 발달이 안 됐다. 음악을 마이너스. 그러니까, 도형의 작품에서 나오는 그런 기대 개념 나오는 그런 것만 담이고, 음악을 인정하셨던 것이, 그리스가 더 이상 발전 못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라센서 여기 유럽을 침범하면서 그리스의 수학이 그런데도, 때끝이 아라비아 또는 인도를 거쳐서 보존돼서 다시 유럽의 시대에 돌아옵니다. 그 전까지는 소위 유럽의 수학은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를 흔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클리드기하학의 다섯 개의 공유와 공유를 부정하는 모든 이론들은, 그걸 부정해서 절단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자면 성립하고 발급하고 비슷하게 유클리드의 원본을, 기하학문론을 부정할 수 없는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술을 발전 못하고 그대로 항상 중요한 교과서로서만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발전한 근본 원인 다비치의 원근법 그렇죠. 원근법에 의해서 소위 오디비앙신의 그 교회가 그장부터 역시 그때부터 출발하는 그런 개념 역시 또 대상공야 강의라는 것은 자연계의 근원적인 생각을 역시 두시도 없고
그래서 처벌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6%의 공리를 전부 다 그대로 두면서 행정성 공리만 규정, 행정성 공리만을 증명할 수 없겠느냐, 그것을 다른 곳에서 증명할 수 없겠느냐, 이런 것이 가장 큰 대사당의 오늘 큰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프랑스의 신부인 삭베이라는 사람이 분류를 했죠. 17세기에서 100년 사이에서 직선과 일점에서 나오는 직선을 나오는 걸 첫째는 땅은 한 개 걸 수 있다. 무수히 걸 수 있다. 걸 수 없다.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무수히 걸 수 있다는 건 결국 두 개 걸 수 있다는 방식인데, 왜냐하면 두 개를 걸 수 있다는 또 사이에 있는 선은 또 하나 걸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있다는 것은 무수히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를 무수히 걸 수 있다는 걸 가정해서 모순을 발견할 수 없겠느냐, 이런 것이 이제 증명하는 것이 중국 이야기에 잘못된 것인데, 이것을 증명 못하는 것이 18세기까지는 귀하게 19세기까지만 해도 이때 꼬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증명 못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 가지 민주 이야기의 정의를 비공개를 다른 차례에서 모순을 차례라고 했습니다만 차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남남지는 이 대인성 공리와 공친정권이 아까 김현이 내강의 합의 180도라는 걸 하고 동시하고 했습니다. 동시인 것을 알았습니다. 한때는 증명해야 되는 걸 알려 보니까 동시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말하고 이 말 세계 중에서 이쪽에다가 우리는 해석이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사실 내담이나 공치라는 것이 배송이야 이만하고 이쪽하고 동시하는 것이 배송이야 이제 이거다. 그렇다면 이것이 190도 크다 작다는 문제가 아니라 생긴 것이다. 그래서 최초에 그러면 대성례를 비루키움의 발견에 영감한 한글의 수학자 고리아가 1840년대에 그와 독립적으로 러시아의 로바체스키 그러니까 두 사람들은 전부 다 무수히 걸 수 있다는 즉 말하자면 무수히 걸 수 있다는 이것은 상태 내가 합의 180도 절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리아가 한거리에서 자기 아버지가 평생 하다가 못한 걸 보리아 아들이 지키기에 얻어서 그래서 보리아가 그 다음에 러시아의 로바체프스키는 별도로 같은 배송이 무수히 있을 수 있다 했을 때 사대 대회에 하면 있을 수 있다 적다는 걸 이론을 치워서 그 사람은 보리아는 한 60몇 정도 살았지만 로바체프스키는 한 80정도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어디입니까? 레닌그라드의 세피터스부르입니까? 그게 초대 총명했어요. 워셔스키가 총명해서 러시아 임방하는데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우스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있으면서 당시에 뭐 세계를 지배했던 최고의 뭡니까? 막 불리는 수학자가 가우스라고. 가우스는 로버츠스키의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만년에 그의 유고를 정리해보니 가우스도
물론 법이 많은 데서 되겠지만 공문서에 미하는 청탁자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의사의 수학자들은 가오스만 제일 뛰어나면 엄청나게 용납해요. 지금 소련식으로 뜯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프리비아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을 만 대신에 메인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자 직선이라는 말을 어떻게 붙여야 되겠습니까? 직선이라는 말을 선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직선이라는 말은 평면에는 두 점사의 최단거리 아닙니까? 최단거리니까 그것은 직지선이라는 거예요. 직지선. 그것이 직지선. 우리 구면의 직지선은 뭐였습니까? 구면의 직지선. 구면의 직지선은 대원이죠. 대원. 그러니까 사과를 붙이면 씨앗이 딱 보이는 그게 아니고 씨앗이 딱 보이는 대원. 그리고 우리가 미국을 갈 때 실제로 하와이로 가는 것이 로산데스 가는 것과 하와이로 거쳐가는 것이 가깝다고 생각하면 실제 맨거리를 거치는 것이 대원을 따라가는 것이 최단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두 점을 맺는 최강선이라는 말은 측지선이라는 말을 붙이고 그 다음에 두 직선이 만난다는 말은 평행하다는 말은 만나지 않는다. 왜? 물론 보이는 것이 실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면에서 한 면에서 그러니까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만난단 말. 그러니까 직선이라는 말 대신에 측지선을 말을 고치고 그 다음에 평행하다는 말 대신에 만나지 않는다. 면에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고친다면 평행선 공리는 어떤 말로 고치시냐면 한 면에서 한 면에서 한 선 밖에 있는 점에서 그 면에 만나지 않는 선을 그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는 문제고 같은 말로 해석을 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 말이 결국은 비행구들이야기고요.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행구들께 살고 있습니다. 비행구들께 있고만 그러니까 우리의 안경은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지구에 살고 있는데 왜 지구 밖을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그 지구에 살고 있다 이런 이것을 속과 있는 3차원 뉴클리오만을 의식하지 이것을 뉴클리오 안경이 당연히 벗어라 이거예요. 벗으면 개미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지 개미는 땅 위에 걸어 다니지 몰래 야옹 야옹이면 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밭에 있는 하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의 면이 하나의 세계라고 보는 개미는 하나의 면을 세계라고 보고 그 면이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개미 같은 것은 지구가 둥글지 모르죠. 지구가 면에서 그러니까 지구밖에 의식하니까 유클리드의 안경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면이란 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자, 지구로서 설명합니다. 자, 여기에 숙곡점이 있습니다. 적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도, 이 선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에, 이것을 따라서 이게 구의 대원이죠. 대원이니까 이 나무라는 개념은 여기에 있는 이런 선을 이걸 따라서 안 맞는 그 나무라는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방향으로 이리 와서 돌아왔을 때 이 선이 이거 하면은 한 바퀴 배에 떨어졌을 때
근데 이사를 도로 따라가서 집계를 따라서 다시 본주 장소를 따라서 돌아간다면 집가게 보십시오. 그러면 평양에서 그렇게 그렇다면 내가 이 손에 말고 돌아서 돌아가면 그날이 있겠죠. 우리는 국회 때문에 소위 공유를 생긴 공유. 이 공유를 가고 싶어요. 가수 공유는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매도에 한 장 꼴을 잡아서 이것에 측지선을 떴습니다. 거리가 아닌 측지선을 떴습니다. 그런 점들을 거리가 아닌 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하나의 서클이 나옵니다. 이것은 기오대식 서클입니다. 측지의 원인으로 그럼 이 측정원의 둘레를 여기다 하고 또 좀 같은 거리를 알아라고 했을 때 가우스공정을 아주 초등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파이 r 마이너스 n의 r 3승분은 파이 분의 3의 극한치를 k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우스의 공유입니다. 그러니까 땡이 한 꼴을 잡았을 때 이 측기적 원에 이 둘레를 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우스의 공유. 실제 가우스 공유는 기후와 강산물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처럼 지변의 동의학 측정하고 이런 게 가우스 공유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이 가장 수식으로 고등학교 학생이 따라가면서 볼 수 있다, 면허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우스의 공유. 네, 이것이 이제, 유엔의 유치제권을 그러니까 면허에 있는 1년의 세점을 잡았다. 이것을 최단계로 매년 3번. 사실은 직접 사는 그러니까 이모는 형 직접 생기고 그럼 우리 직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답을 알파, 베타, 감마로 했을 때 이 안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2파이가 되면 2가 거의 가우스 분계죠. 가우스 분계죠. 근데 이제 이유력분이니까 K가 상수인 것이 어떤 거냐? 가우스 공유에 일정하다는 말은 무엇이냐? 반지름의 A인 반지름의 무아인 가우스 공유에 A분이라고 그러면 반지름의 A입니까? 결국은 가우스 공유이 상수이면서 양수죠. 양의 상수인 후면의 가우스 공유. 그렇다면 이것이 양수입니다. 구매 후에서는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구매 후에 있는 구매 후에서의 제각의 합은 186입니다. 그렇다면 저음부터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정근선의 길이가 A인 추적선, 트랙트릭선을 Y축을 돌때에서 회전시대에 세는 회전면이죠. 정근선의 길이가 A인 트랙트릭선이 회전체로 생기는 면을 의구라고 시도시켜야 합니다. 의구. 의구는 의구의 가우스 공유는 K코르 마이너스 A분입니다.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의구의 그러니까 시켜야 대해서 왜 시도시켜라고 얘기를 했냐면 쉽게 말하면 나팔입니다. 나팔. 나팔입니다. 추적선은 일정에서 이길 돌렸으니까 나팔이 생깁니다. 그것의 공유는 상수이면서 끊입니다. 따라서 나팔 후에 이미의 측지적 상태를 그렸을 때 세각의 합은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백수성 적수입니다. 따라서 축구 공유에 사용하는 행위는 전부 다 가우스 공유의 플러스인 그런 기하입니다. 또 나팔 후에 사용을 하는 것은 그것도 음인 요소의 가우스입니다. 이와 같은 기하를 즉 가우스 공유의 양수인 그런 것을 180번 큰 것은
옛날부터 이런 거창의 부처로 타운 기아를 뽑고, 그 다음에 나팔미 그러면 100% 적은 거나 쌍국 기아를 하이브리 지어야 쌍국 기아를 뽑고, 제로인 거는 당연히 뉴클 기아입니다. 제로가 아닌 거는 비뉴클 기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로 비뉴클 기아를 엄청나게 지금 상황을 쫓아오고 있으면서도 항상 뉴클 기아가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논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요걸 건드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걸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 자동차를 보세요. 자동차. 자동차의 승용차. 전부 가속공전이 플러스죠. 어디 봐도. 무슨 내가 시민대 그림을 해라. 그럼 또 뭐 알 수 있습니다. 가속공전이 전부 다 플러스죠. 요새 뭐 찌그러진 자동차 태워줍니다 하는 그거 끌어내는 것도 적어지죠. 그거는 찌그러진 자동차는 바로 지금 가속공전을 플러스로 만드는 그것이 명을 증명하고, 뭐, 철액이나 또는 금치라 같은 그 옆에 평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그려보고, 사업체 내각의 합의 180다. 이런 것들만, 그건 누굴 그냥, 그 장면은 비누부터 해야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벌 같은 건 잘 보죠, 벌. 벌 같으면, 개미나 벌 같으면, 전부 다 타운계약이 되죠. 날리면 또 핑계니까 뉴클리어가 붙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클리어가 그래서 이제 흔히 비뉴클리어 계약을 그렇다면 쌍국계약 이름이 뭐지? 쌍국계약은 뭐 타운계약이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 핑계는 그 외에 좀 없겠느냐?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도형으로서 우리가, 세 개를 동시에 품고 있는 그런 도형이 토러스입니다. 토러스. 그렇죠. 토러스는 바깥쪽에서는 가우동면의 포지티브죠. 그러니까, 첫 번째를 내가, 띄워면 한 대로 딱 붙으면은 가우동면의 포지티브고, 그 다음에 타이어 튜브를 떠내버리면 평면의 바쪽은 밑바닥 위에 있죠. 그거는 가우스공면의 형이죠. 면을 대응합니다. 안쪽은 온파이트에 다 발라지겠죠. 책받침을 대면 한 대 못 붙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쌍목 기아입니다. 그러니까 토라스는 훌륭한 기아의 연구 대상이 되는 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더욱이 위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아니면 토라스의 수직인 노마를 몇 개 끌 수 있냐, 그걸 설명하면, 그거는 배전한 바 투자한 말이죠. 그래서 토라스만큼 위상적으로, 기하적으로, 여러 가지, 성질을 품고 있는 도형이, 드물지 않나, 아주 좋은 뭐, 소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등학교 교과서에서는 토라스의 면적은 이미 7세기에 파부스가 토라스의 원원체 면적을 어떻게 해서, 토라스 목숨이 되었어요. 면적대는 토라스 일반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는 소재로서 중앙교회의 토라스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성교환적인 내용이 비교적 요소가 많이 붙어 있기 쓸 수 없는 것이 아무래도 사실 쓰고 있습니다. 있으면 우리 제가 이 말씀을 드렸나 흔히 대학을 다니시고 이제 하시면서 뭐 대학에서 미국대학 배웠다고 그러면 처음 전부 비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비뉴클리어 이거 아닌가를 그걸 아닌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이런 보리아나 로버츠스키 하우스에 의해서 비뉴클리어의 발전 때문에 왔을부터 기아가 이렇게 방송식이 됩니다. 그래서 보리아는 한가리가 지금도 한가리에 보리아를 볼리아 사항이 있습니다. 제1의 볼리아 사항의 수상자가 누구시냐? 포항카입니다. 포항카예요. 포항카는 볼리아 사항의 제1의 수상자예요. 그 다음에 또 그리고 포항카를 얘기 나왔으니까 포항카를 한 말로 정말로 가우스 공률이 가우스 공률이 일정하며 의미되는 모델과 그걸 포항카의 합수입니다. 포항카의 합수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3번만. 3번만. 그러니까 광판의 합성이라는 건 X, XY의 원인인데 Y가 항상 소재적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광판의 합성.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우리가 태평양에서 미국 사학형 두 연속의 미소거리는 dx2r 번호 dx2r 플러스 dy2r. 자, 그러면 여기서 황카레는 이 거리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거 y 는 dx2r 플러스 dy2r 이렇게 y가 표시됩니까? 이렇게 매트릭을 뒀습니다. 메트리란 말은 두 연사의 거리란 말로 해석을 한다면 뭐 우리가 얼마든지 새로운 메트릭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논문에서도 다른 메트릭을 얼마나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등산할 때 올라가는 것하고 내려가는 것도 거리의 개념이 틀린다면 잣대가 틀리니까 다른 메트릭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메트릭을 줬을 때 포항산에 실제 계산해 버릴 때 가우스 개념이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측지선을 계산을 해봅니다. x 마이너스 x 번호의 스퀘어 플러스 y 제곱미터로 스퀘어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 3반분의 방정식을 계산했습니다. 자, 그러면 포항카레의 세계는 3번입니다. 그거의 측지선의 실제 계산 다 해서 이 방식을 풀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황카리라는 세상 면이죠. 황카리라는 면에서 한 선을 한 직선에서 원인인가요? 맞죠? 그러니까, 바깥의 판정에서 그러니까 3만 원을 안 만나게 얼마든지 볼 수 있어. 그렇죠? 이 선 바깥의 판정에서 이 점, 이거하고 안 맞는 원을 무수히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공은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앞에 있는 빈속력이지만 직선 답발의 한 점에서 이, 우리가 이 직선이라고 하는 직선이니까요. 답발의 한 점에서 이 원에 완전 매트릭만 조절하면 빈속력이 얼마든지 원을 볼 수 있다. 그것이 앞에 이야기한 두 번째 문제죠. 그리고 이것은 이 계약은 쌍목계약이죠. 그러니까 180도 적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왔을 때 그것이 대비인 예가 되고 두 번째에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비누클레이 발전을 끊어갈 수부터는 이제 그 독일의 크라인이 이제 변환되는 계약의 문제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동을 틀면 이동, 대칭이동, 평행이동, 그 다음에 평행이동의 합성들, 회전, 이런 거의 합성들을 써서 그런 변화를 합동변화를. 그러면, 그러면요, 불광판을 붙여서, 그라인은 어떻게 했냐면, 변환군에 의해 불변인 성질을 연구하는 시 기하한다. 하나의 기하입니다. 변환군에 의하여 불변인 성질을 연구하는 시 그 변환군에 따른 한 기하입니다. 예를 들면 합동 변환에 의하여 불변인 성질을 연구하는 기하는 6입니다. 합동 변환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점을 정하는 직선을 이 불변인 조건 아핀 변환 아핀 변환의 불변인 성질을 따지는 기하는 아핀 변환입니다. 그 다음에 사형에 의해서 불변인 성질을 연구하는 사형 변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변환군을 찾는다면 그 변환군의 불변인 성질은 하나씩은 계약이 예언된다. 그렇다면 물론 유상변환에서 불변인 성질의 것은 유상변환이다. 하지만 변환군을 하나 새로운 걸 찾기만 찾지만 그에 해당하는 불변인 성질의 연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새로운 계약이 무수히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유의 계약을
계약을 우리는 프랭크의 계약이라고. 가보스가 리만이 그 프랑이 그때 교회에서 리만이 직접 손들었습니다. 리만은 사실 참 세계의 정리를 저 해설 부분 정리가 증명했지만 외국에서 리만 정권의 정리 흉내한 바람 제일 중요한 게 당장 손들고 그 틀렸을 때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라인이 아무리 들어봐야 공면상의 계약은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우스가 얼마나 건방진지 몰라도 평생에 7천인 사람 리만입니다. 근데 리만은 전임강사관과 교수도 몰라 마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리만 계약입니다. 리만을 만드는 그라인의 변환군에서 불변형성 일이 안 되는 것은 다행치료의 계약은 변환군에서 설명할 수 없다는 영상들이 바로 이런 내용으로 설명했습니다. 지금 해결에 오면 방구를 했습니다. 상방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선배씨가 부정해서 했을 때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때 필리핀에서 바뀌지. 러시아의 기한이 참 좋았어. 네. 그래도 나라는 어려워도 영재교육 시키고 이런 데에서 굉장한 그 멍청기학을 가르치면서 실제 고등학교에서 미국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는 무수한 정도의 빈부대의 요소를 갖고 있으면서 또 우리가 지금 뉴클레드 안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대부분 비뉴클레드가 기한의 책임으로서 뭐 수학이라는 게 뭐 제대로 공개를 뭐 측정했을 때 뭐 절대적인 진리라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봤을 때 실용적인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수학이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화학은 물리학은 엄청나게 뭐 다른 걸 배우고 수학에서는 뭐 금융상의 말을 못 밝히게 했거든. 그게 뭐냐면 결국 제 생각이나 수학에 지나치게 입시 도구 과목에 안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수학의 본질이 자꾸 불편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이라는 것이 몇 가지 수학에 많은 영향을 끼쳐와서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이제 수학을 더 어려운 수학을 갖추겠나 하는데 사실은 이제 더 컴포넌트 개념 가지고 벡터 같은 거는 이제 초등학교 갖춰야 되겠냐 그러니까 논조에 의해서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벡터 같은 거 안 갖추고 실제 화학은 엄청나게 그런 걸 갖추면서 수학은 처음부터 비유클레드의 경계상으로 삼고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수학이라는 거니까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그 속박성 없이 그 사고를 하는 것이 그건데 이거는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언제까지 갈 것이냐. 물론 시험 문제 나오고 이런 문제 풀이 능력 때문에 있지만 사실 그 비유클레드 계약을 생활 속에서 좀 다루어져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에 뭐 연계교육을 하고 과학고등학교도 많은데 외국에는 과학고등학교 교사라고 부르고 제가 알기에는 전부 교수인데 좀 많이 가르쳐서 지금 우리 뭐 여러 가지 산업에서도 뭐 수학 응용 많이 하고 쓰고 있다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좀 끼어맞히 수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든지 많은 산업을 할 때 우리 수학의 역사 특히 한문의 역사주에서 귀한 만큼 뭐 수학은 전체가 다 귀하게 다 수학이 된다만 만큼 뭐 역사성을 지니고 오랜 더 동행과 결혼시키면서 사고를 발전시키는 그런 과목이 없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귀하교육이 사실 너무 그 위축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흔히 보면은 이제는 조금 이제 뭐 너무 잘해 이거 취업도 안 되고 이번에 제가 중국에 가서 한 들은 이야기인데 그 대련 기공대학에 가서 들어보니까 거기 한 학생 한 3만 명 되고 학교 평균 저 부지 한 80만 명 되는 곳인데 대련시가 중국의 지정시인데 인구 한 350만 명 지정시인데. 거기에 대학에 입학을 하는 것은 만약 물론 북경대학이 어렵다고 하지만 대련이 이제 중에서 가장 대단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가베 일본사람들이 그걸 점령해서 하수도까지 시설을 하고 거기에 이주를 하면 하는데 3억은 우리나라로 치면 3억을 통해 이주할 수 있다면 이주 거예요. 한 사람한테 따로 세금 한 사람 3억 9억 우리 돈으로 그러면 영혼이 못 하고 이주가 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런데 시험을 쳐서 학생이 되는 기분인데 합격을 하면 이주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부를 지금 잘하는 사람처럼 많이 시키고 있다니까. 예, 이건 뭐 하여튼 팔자를 고치려면 이거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러운 것은 더욱더 부러운 것은 전원이 취업이 다른 겁니다. 더 좋고 나쁜 데가 문제지. 뭐 저런 데가 취업되더라도 우리는 요새 지상을 보면 서울대 졸업생 19%를 취업하는 것을 보면 뼈가 힘들어요. 더욱이 또
이런 게 TP 현상. 이런 그런 더욱더 심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제가 오늘 학부인 이런 사람도 있으면 뭐 수학부모들 미치도록 수학부모들 많이 시켜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솜씨가 없어서 이런 이야기 못했습니다. 하여간 제가 대중학을 잘 못합니다. 대중학 부모들은 이렇게 아무 정보 없이 뭐 이런 게 좀 나서 듣고 오랜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